네, 3프로의 마블맨, 네, 데이터맨이 오셨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전내현 부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제가 이제 전내현 부장님이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장수가 많아서 야, 오늘은 그냥 화면에 띄어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이제 또 세부적인 또 네. 종목으로 네. 네, 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예. 예. 뭐 일단은 그 요즘 사실 네. 출연할 때마다 그 제가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오잖아요. 아, 예. 별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정말 그 다들 뭐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아니 말씀드릴 건 많은데 예. 사실 말씀드리면은 이제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죠. 뭐 무슨 말을 해도 욕을 먹는 거는 두렵진 않아요. 다들 예, 너무 안 좋으시니까. 예, 뭐 예. 그건 두렵진 않은데 예. 일단 뭐 좀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좋은 얘기를 드릴 게 그러니까요. 찾기가 어려우니까.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도 좀 마음 아픈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많았잖아요. 예. 또 알 건 알아야 됩니다. 또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또 뭐 또 벌써 3개월이 지났나 싶은데 그때 3개월 전에 저희가 그 소파이랑 쿠팡이랑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예. 그 기업들이 또 벌써 실적 발표를 해서 예. 예 그걸 좀 오늘 준비를 해봤고 오늘 소파이는 준비 안 하셨죠? 아 오늘 아쉽게도 예, 예. 아, 다행입니다. 네. 진짜 제가 마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때도 예.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예. 해가지고 그때 상처를 입으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예. 좀 실적 발표란 이번 주에 기업들 예. 준비를 좀 해봤으니까 좀 짚어보면서 좀 그런 부분 좀 보면 좋을 거고 뒤에 또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 좀 많이 집어넣은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너무 또 투자를 보는 것 외에 또 그냥 재미삼아 아이, 좋죠. 가볍게 볼만한 예. 것도 좀 넣어놨으니까 네네.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네, 쿠팡입니다. 네, 쿠팡 실적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근데 방금 그 어제 실적 발표하고 애프터마켓에서 17%에서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좀 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예상과 다르게 쿠팡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예, 시간 외에서 이제야 오르고 있고요. 예. 네.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제가 그때도 한번 3개월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메인 로고예요. 네. 어떻게 우리가 쿠팡 없이 살 수 있을까? 아, 약간 예. 아마존을 상상하게 만드는. 예. 그렇죠. 저도 이 말에 바로 동의하는 한 명이에요. 예. 예. 저희 아내와 저는 저희 생활에 거의 대다수를 쿠팡으로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쿠팡을 좋아하시는 예.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쿠팡에 이제 뭐 약간 중국산 뭐 예를 들면 약간 좀 싼 게 많다. 그리고 이제 뭐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약간 좀 투명하지 않다. 네. 뭐 이런 약간 이슈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상관없겠죠 미국 저 실적하고는. 예. 뭐 하여튼 예. 지금 뭐 네. 투자하셔서 수익 네. 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쿠팡을 투자하신 분들이 최근에 많으셨던 것 예. 같아요. 근데 계속 그 우하향하면서 빠지기만 했었어서. 사실 실적 발표 앞두고도 근심들이 많으셨을 텐데 예. 예, 다행히 이번에 뭐 매출도 6.5조 원 정도로 환산을 해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영업 적자가 29% 정도 이상 감소를 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21% 정도 늘어난 모습이었는데 네. 사실 매출 증가 추이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쿠팡은 보여주고는 있었어요. 근데 계속 손실 폭이 높아지거나 또는 어떤 신규 비즈니스 쪽에서 새로운 걸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다행히도 이 영업 적자 부분을 많이 예, 줄였다는 부분을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자료를 좀 보면 사실 이거 좀 작게 이렇게 나오면 좀 안 좋을 텐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네. 쿠팡의 이번 실적 발표 IR 자료를 제가 이렇게 이제 캡처를 했는데 여기 좀 최대한 그래도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말을 제가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영어를 쓰느니 굳이 그걸 직역을 해서 그렇죠.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네. 다 넣었고요. 말씀을 드리면 요번 네. 1분기 말 기준으로 쿠팡을 한 번이라도 물건을 구매한 액티브 커스터머 활성 고객 수가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PD님 댄스가 네. 18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네. 대한민국 남한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는 한 번이라도 쿠팡을 구매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동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3% 정도 늘었고 그 활성 고객이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샀을까요? 해서 봤더니 283불이니까 예, 거의 30만 원 이상 정도를 예. 구매를 하고 계셨다.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262불보다 8% 정도 증가한 수치였고 자 중요한 게 이거겠죠. 로켓프레시 고객이 50% 늘었다. 저도 로켓프레시를 저희 아내가 정말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이렇게 그 로켓프레시를 시키면 박스. 예, 그 박스 있죠. 네, 은박지 좀 있는 박스. 예, 네. 꼭 잘 내놔야 돼요 문 앞에. 그래야만 쿠팡맨 분이 그걸 수거를 해가시기 때문에 네. 예, 요 프레시백 수거할 거니까 꼭 내놓으세요라는 문자가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쓰고 있어요. 네. 열심히 쓰고 있는데 돋보기 쓸 기세네요. 이건. 그렇죠. 예, 50%가 늘었고 그 활성 고객 중에 35%인 633만 명이 로켓프레시를 사용하고 있다. 예. 예, 저희도 그런 가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신사업인 쿠팡 이츠나 이제 배달이죠. 그리고 쿠팡 플레이, 쿠팡페이 해외 사업 중에서도 예, 전년 동기 대비 65% 정도가 늘면서 아 쿠팡 전자상거래 외에 새로운 사업 쪽에서도 일단은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구나라는 네. 걸 보실 수 있고 이 중에 신사업 매출의 대부분은 사실 쿠팡 이츠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번 말씀 나눴었던 쿠팡 플레이 스트리밍 쪽에서는 사실 지금 약간 조금 예, 애매하거나 답보 상태인 것들이 조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예. 어쨌건 쿠팡 이츠 쪽에서 많은 이익을 내주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결국은 이제 에비타 기준으로도 처음으로 이제 흑자 단원 달성이 됐다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게 네. 네. 다들 기다렸던 흑자. 그렇죠.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실적 때 워낙 호되게들 시장에서 평가를 했잖아요. 너무 워낙 좀 쿠팡이 성장성은 좋은데 너무 비용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좀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쿠팡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도 우리는 비용을 줄였습니다. 손실을 많이 줄였습니다. 적자를 많이 축소했습니다를 계속 강조를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예. 최근에 이커머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중에 유일하게 쿠팡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쇼피파이, 이베이 다 떨어지고. 근데 뭐 쿠팡이 또 100불 정도까지도 갔었다가 그렇죠. 그게 이제 10불까지 예. 왔다가 9불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 예.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라 아마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만족스럽진 못하시겠지만 어쨌건 굉장히 좋은 신호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예. 이제 물론 중요한 건 여기서 그 다음 분기에도 매출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 보여줬던 흑자 전환의 수치를 더 높여갈 수 있는지 이 지속 성장을 계속 확인하실 수 있는지 비용은 또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예, 이제 쿠팡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기업이 로블록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로블록스. 로블록스도 참 그 정말 핫했죠. 요번 금리 인상하기 전에 메타버스라든가 그런 주제로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셨었을 텐데 그때 꼭 들어가는 기업이 로블록스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예,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한눈에 보여지시죠. 예, 레버뉴.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매출이 처음으로 분기별로 성장을 하다가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역성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 별로 좋지가 않았구나.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요 밑에 글씨가 이제 조금 연하게 보이는데 분기별 성장률은 이미 5분기째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뭐 140%, 127%, 102%, 83%, 39%까지 네. 예, 둔화되는 모습이 사실은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예, 그 그림을 밑에 그림을 좀 내려 주시면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에비타 기준으로도 예,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도 예, 확 많이 수익성이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일단 총 매출도 2억 2,100만 달러에서 예, 2억 2,4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에서 10% 정도 줄어든 걸로 좀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손실이 주당 27센트 정도 손실이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21센트였거든요. 네. 근데 27센트니까 정말 그 예상했던 것보다 손실폭이 더 크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기인을 해서 주가 하락을 좀 기인을 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이 로블록스에서는 게임을 들어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벅스라고 하는 로블록스 자체 화폐를 구매를 해서 여러 가지 구매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고
지불한 금액을 총 매출 부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또 3% 이상 감소를 했어요. 네, 이게 사실 이 추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줄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도 많이 미달을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출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용자들이 로벅스를 구입을 해서 지불한 금액 중에서 실제 게임 아이템을 사서 예, 실현이 된 실제 매출액을 이제 매출액 레버뉴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나온 모습이다. 사실 거를 로벅스가 볼 수가 있어요. 되게 네. 활성화가 돼야 네. 그 기업의 가장 큰 호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저 부분을 아마 다 이제 집중해서 보는 예, 그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지표고. 그래서 요 뒷장표에서 보면 여기 또 막 여러 가지 촥 나와 있는데 로블록스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로벅스를 통해서 어떻게 매출을 잡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건데 사실 보면은 여기에 간단하게 답이 나와 있거든요. 토탈 레버뉴, 예, 전체 총 매출이 3불이라고 하면 디펄드 레버뉴, 뒤로 밀려진 이연돼 있는 매출이 24불까?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샀습니다 로벅스를 네. 바꿨어요. 근데 그걸로 바로 아이템을 안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매출 자체는 뒤로 이연시켜 놓고 실제 나중에 사면 그때 매출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러니까 구매하지 않은 예, 그 전의 상태와 현재 지금 접힌 걸 다 합쳐서 부킹스라고 표현한다. 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네. 밑에 이제 제가 글을 써놨는데 결국은 로블록스의 성장성이 중요한 게 총 매출 부분인데 로벅스만 구입하고 게임에서 아직 쓰지 않았다면 이걸 또 환불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장 매출액으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만 환불되지 않을 경우 매출액으로 추후에 이제 혹시나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 총 매출이 결국 로블록스의 총 수익을 잘 내는지 아닌지 창출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번에 살짝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결국 여기서 보이시죠. 예. 예. 부킹스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처음으로 마이너스 3%. 예. 처음으로 역성장한 분기가 이번에 네. 확인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예. 뭐 학교 또 우리 미국의 초딩들이 학교를 가고 안 가고 예. 예.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수혜를 받던 것들이 그러니까 한참 코로나가 활성화되고 있을 때 로블록스가 분기별 매출 성장이 200%씩 보여준 수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예, 코로나 터지고 229, 200% 이렇게 성장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좀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는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그래도 데일리 액티브 유저 매일 들어와서 로블록스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 수는 그래도 꾸준히 뭐 성장률이 그러니까 분기별로 QOQ로 봤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둔화된 모습이지만 예. 전체적인 총 수치는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은 하고 있다. 미국의 초딩들 예, 뭐 예. 캐나다도 있을 예. 수 있고 뭐 유럽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아시아 퍼시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별까지는 장표가 있는데 굳이 준비를 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어쨌건 1분기 1일 활성자 수가 5,410만 명이니까 예, 남한 인구 수가 만큼이 매일 로블록스 들어가서 지금 게임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1년 전 대비 28%가 늘었는데 시장 예산치인 5,500만을 하회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근데 사용자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머무른 시간, 예, 총 시간이 118억 시간이니까 1년 전보다 22%가 늘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긍정적이었는데 또 부정적인 부분은 일일 활성 사용자, 그러니까 이 데일리 액티브 유저들이 평균 총 매출이 $11.67였는데 1년 전보다 25%가 줄어들었으니까 들어와서 게임은 하는데 예, 그 안에서 실제 로벅스로 뭘 사거나 게임 아이템 사거나 하는 것들은 좀 또 줄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게 줄었을지 모르겠어요. 들어는 와 있는데 왜 구매를 안 하고 있는지는 뭐, 그러니까 뭐 도토리를 사고 네. 뭐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죠 그 안에서. 그렇죠. 예. 네, 예. 도토리는 사놨는데. 네. 이걸 저걸 사야 될까, 저걸 사야 될까. 아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예. 그래서 두고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호재와 악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혼재가 돼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로블록스가 이렇게 실적을 발표했었고, 그래서 결국 글로벌 아이비들이 로블록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코멘트가 나왔는데 역시나 뭐 좋지는 않습니다. 예, 키뱅크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현재 밝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가지고도
뭐 주가 견인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웨드 부시 같은 경우도 이 애널리스트도 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자층이 너무 아동과 청소년 쪽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네. 이거 극복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적절한 이제 주주 보상 정책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지금 굳이 장표를 안 준비했지만 지난 3개월 전에 이 로블록스 실적 발표 때 한번 제가 로블록스에 좀 우려되는 상황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임직원에 대한 스톡 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그 스톡 옵션 관련된 컴펜세이션, 예, 그러니까 주식 그 배상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최고치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또 향후에 이걸 줄여 나갈지. 앞에 보시면 쿠팡 같은 경우는 여러 비용을 줄여서 적자폭을 줄여갔는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계속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비용을 늘리면서 예, 그 비용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을 어떻게 극복해낼지가 퀘스천이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뭐 댓글들이 또 뭐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안 보고 않습니다. 있었는데. 예, 그렇지 네. 않습니다. 아직은 네. 아직 쿠팡 얘기를 많이 하고. 아, 아직도 쿠팡 얘기하신가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기업인 리비안 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 리비안. 리비안도 사실 지금은 거의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초기 막 상장했을 때 엄청 핫했다가 다들 또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다 싶은 것도 과감히 안 사시니까 예. 그러긴 했는데, 일단 뭐 그래도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예. 예, 일단은 준비는 해봤고요. 사실 뭐 리비안 하면 뭐 제2의 테슬라가 도대체 어디냐. 뭐 루시드, 리비안, 뭐 중국 업체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투자했을 것 같은데, 네, 아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리비안. 그렇죠. 예. 뭐 지금 일단 리비안 같은 경우는 근데 좀 다행이었던 게 실적 발표를 어제 하고 방금 저까지만 하더라도 그 프리마켓에서 플러스 3%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방금 포드랑 그 GM에 대해서 예. 투자 의견이 중립으로 하향됐다는 애널리스트 레포트가 나오자마자 예. 지금 리비안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시간 내에서 갑자기 하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조금 눈에 띄는 모습인데 예. 그래서 지금 코멘트가 일단 보시면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가이던스를 좀 괜찮게 제시했더니 예,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6.8% 오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다가 이제 정주행에서 빠졌는데 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다 혼재가 돼 있는데, 보면은 EPS나 컨센 이런 것도 전부 다 크게 하회를 했고, 뭐 당연히 리비아는 뭐 지금 뭐 크게 보여주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IR 자료에서는 일단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이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게 이제 90 여기서 K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R1 모델이 프리오더 US와 캐나다에서 프리오더로 받은 게 5월 9일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9만 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보시면 from Amazon. 아마존으로부터 이니셜 오더, 첫 오더를 받은 대수가 10만 대입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제가 또 써놨죠. 그래서 3월 말 기준으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예, 170억 달러 정도로 보유하고 있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올해 2022년에 애뉴얼 프로덕션, 연간 생산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는 2만 5천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현금성 자산이 괜찮게 있네. 그리고 생산 가이던스도 생각보다 예상한 것 수준으로 제시가 그대로 됐구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조금 긍정적인 또 부분으로 움직이는 건 있었어요. 근데 뭐 2만 5천 대 예. 사실 뭐 성에 차지 않죠. 그렇죠. 네, 다른 예. 기업들에 비하면. 근데 어쨌건 시장에서 조금 일부 긍정적으로 봤었고 예. 이게 이제 요 IR 자료에 들어가 보면 현재 지금 생산하고 있는 어떤 이런 사진들이 실제 나오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이거더라고요. 예.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Over the air, OTA. 예. 테슬라가 현재 하고 있는 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모델을 예. Over the air, OTA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리비안도 본인들만의 자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OTA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예. 캐퍼빌리티 향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뭐 예. 테슬라 수준의 OTA를 현재 따라가려면은 자율주행의 예. 어떤 지금 그런 반응했죠. 기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현재는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차 조작을 하는 부분들 예. 이런 것들부터 일단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아직 자율주행을 하는 것까지는 예. 좀 시차가 있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이제 제 가이던스가 괜찮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실적이 좋아도 네.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 힘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다 묻히는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악재가 그러니까. 많으니까 예. 호재에는 잠깐만 반영을 하고 악재를 더 많이 반영하는 모습이니까 뭐 예전 같으면 장이 좋았으면 그러니까 저런 지금처럼 거 막 20%씩 30%씩 올라가고 네. 막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뭐, 예. 뭐 원래 리비아는 지금 현재 뭐 보여주는 게 없고 뭐 그렇다 흑자전환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지금 막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가이던스만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보여주면 하더라도 장 좋을 때는 분명히 그걸 바로 반영해서 주가가 반영을 했었을 텐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네. 좀 보이는 것 같긴 하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예, 장표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제 리비안이 IR 자료에서 좀 강조를 했던 게 예, 자기네 얘기겠지만 예, 스트롱한 프리오더 베이스, 아주 강한 사전 주문의 베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R1, 요게 R1 모델이거든요. 네. R1 모델이 US와 캐나다에서 사전 주문이 9만 대 이상을 이미 받은 상태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우리는 해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맨날 재미없는 얘기 하기보다는 네. 제가 또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고 그 굉장히 좋은 사이트에서 예. 좀 재미난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주식 얘기보다는 그냥 좀 어떤 재미, 환기 네.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2022년에 미국에서 예, 현재 팔리고 있는 Every Electronic Vehicle 전체 전기차들 한 20개에서 30대 정도 되는데 네. 제가 몇 개만 꼽아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펙들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이게 예, 허머 EV. 주식에 가장 연관되어 있는 자료인 것 같은데 그럴까요? 예. 네. 뭐가 제일 좋은지 네. 예. 자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예. 이제 여기 Combine Full Economy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로 예, 기존 화석연료와 이제 전기를 같이 쓰는 그런 걸 했을 때 경제성이 얼만큼 나오는지인데 허머 같은 경우는 이제 100% EV이고 아직 그거에 대한 스펙이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데이터가 없다고 나온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건 것 같아요. 허머 하면 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력이 1000마력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1000마력? 예, 이게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 안 하다 하실 텐데 이따 밑에 나올 그 차들을 보시면 예. 현저하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가격이 11만 불. 그러니까 한 1억 3천, 1억 4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첫 이제 저걸로 EV로 허머를 보여주고 있었고 자, 두 번째 이제 방금 봤던 리비안이죠. 예, 리비안은 허머가 1등이네요. 네. 충전을 했을 때 요 네. SUV 모델이 260마일 정도를 가고 600마력에 가격은 72,500불 정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규어의 아이페이스. 예,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예, 현재 리비안보다 마력이 조금 더 낮네요. 한 반 조금 넘죠. 400마력, 394마력인데 가격은 뭐 한 69,900불. 제규어 탈락. 예. 네. 그리고 리비안의 예. 예, R1T 모델. 이게 지금 아까 그 사전 예. 뭐 예약돼 있다, 9만 대돼 있다고 했던 건데 제가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예, 600마력에 픽업 트럭. 예. 예, 현재 가격이 67,500불인데 자, 다시 한번 살짝 위로 올라가 보면 67,500불이죠. 그러니까요. 가격도 싸고. 허머는 11,000불, 11만 불이니까 예. 가격이 예, 한 60% 정도 가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마력은 아까 허머가 1000마력이었는데 네. 여기 600마력이니까 가격과 마력이 리비안이 한 60%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허머 비교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이 예, 480마력에 53,000불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폴스타. 예, 이번에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죠. 예. 여기 보니까 여기 저희 지나오는 길에 광고판도 막 왔다 갔다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마력이 232마력. 아, 약한데. 아까 허머가 1000마력이었죠. 예. 네. 너무 약합니다. 쟤는 못 가요, 못 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또 타고 있는 모델 3. 테슬라의 예, 283마력이고 44,000불 정도에 아무래도 예, 중저가 가격을 노렸던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우디 Q4 이트론 모델 같은 경우는 295마력에 43,000불 정도. 모델 3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스펙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거리는 테슬라 모델 3가 좀 더 가네요. 예. 근데 이게 아마 롱레인지 모델은 좀 더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벤츠의 EQS. 예. EQS 같은 경우는 329마력인데 예, 역시나 벤츠네요. 10만 불. 사실 벤츠나 BMW나 네. 네. 이런 뭐 레거시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
그 회사들이 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정말 조용하죠. 네,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전기차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마어마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 빵빵하게 있을 텐데, 너무 조용한 게, 뭐, 시기를 약간 좀 기다리고 있는 건지, 때를.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조용하다기 보다는요, 예. 그 기업들은 이미 대응은 다 하고 있어요. 아. 그 모터쇼나 이런 데 가보시면, 예. 사실 벤츠는 제가 그 2018년에 라스베가스 CES를 갔을 때도 예. 그때 이미 EQS나 이런 전기차를 같이 전시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BMW도 전기차를 그때는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막 말이 많았는데 폭스바겐도 어쨌건 지금 그렇죠. 작은 중저가 모델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화제가 안 되고 선택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조용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슈가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사실 현대 기아차도 지금 보면은 기아도 EV6가 많이 좀 길거리 다니고 있고 현대 아이오닉인가요? 아이오닉도 뭐 택시로도 지금 다니고 있고. 아니 그럼 만약에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 뭐죠? 타이칸. 네. 아, 뭐 이뻐서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 예. 하여튼 그런 약간 이슈가 좀 되는데. 그렇죠. 아, 벤츠나 BMW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눈에 안 보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하고는 있는데 조금 선호가 덜 돼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뭐. 사진으로 한번 살짝 다시 예, 돌아가 보면은 테슬라 아까 모델 X 역시 나오네요. 타이칸 670 마력 있고 예 모델 X 670 마력인데 타이칸이 여기 나오는데 네. 마력은 EQS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예 생각보다 또 마력이 그렇네요? 그렇게 높진 않네요. 예 저도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또 우리나라 차 안 볼 수가 없죠. 아이오닉 5가 168 마력 정도. 눈 오면 못 갑니다. 좀.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예 현대 현대 기아차 알러비 현대 예. 예. 네. 자 기아의 EV6도 167 예. 마력 정도 되고 폭스바겐의 ID.4가 201 마력 정도 된다. 그래서 예. 약 4만 불 정도 대에 이제 탈 수 있는 첫 엔트리 전기차 모델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 아까 첫 마력의 허머가 기억이 나는 걸 보시면 10분의 1 정도 수준의 마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 사실 뭐 첫 마력이나 된다고 뭐 그게 얼만큼 뭐 쓸데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예. 뭐 일단은 예, 자 맨날 뭐 재밌는 것들 보시는 거가 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일단 종을 한번 쳐고 종을 칠 시간이 예, 왔으니까 종을 한번 치고 네. 저희가 시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한번 네. 가시죠. 가겠습니다. 조금 집중해 주시겠어요? 많이 흔든다고 이게 마지막 정성을 들여서 쳐주세요. 쉽지가 않아. 정성을 많이 들여주세요. 아, 예, 예. 네. 개장의 순간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네. 진심을 담아서 쳐주세요. 예, 아니, 제가... 예, 요즘 종소리 듣고 그 마음의 평을 얻는 분들이 또 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시장의 혼란스러움을 좀 반영한 종철이었습니다. 예. 네. 아니 뭐 잘 쳐도 요즘에 좀 떨어지고. 개장 네. 됐나요 부장님? 애매하게 쳐요. 네. 자 네. 개장이 됐고요. 그러면 또 저희 맵 보면서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핀비즈의 지금 맵을 보면은요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술주들의 스타트는 지금 좀 마이너스로 시작한 모습이고요. 결국은 지금도 보면은 올라가고 있는 초록색들은 예 당연히 필수 소비재라든가 경기 소비재 관련된 쪽들만 지금 현재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 뭐 월마트라든가 PNG 예 그리고 필립 모리스 예, 이런 기업들만 현재는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의외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램 리서치 예. 반도체 장비 쪽 기업들이 지금 약간 플러스로 시작한 모습이고요. 약간 반도.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 뭐 기술주들은 그래도 지금 방금 아까보다는 조금 낙폭을 줄이는 것 같네요. 근데 일단 뭐 아직은 예, 그렇게 뭐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진 않는데, 예. 예, 일단은 시작은 예,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다. 와, 애플도 네. 빠지는 꽃을 많이 밀렸는데 예. 너무 밀리네요. 그러니까요. 테슬라도. 자,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다들 좀 느끼시겠지만, 혹시 이번에 4월 달에 생각보다 지금 중국 상하이 폐쇄 이슈 때문에 좀 인도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네. 오늘 또 일부 몇 개 리서치 쪽에서 테슬라 목표가를 그래서 약간 뭐 목표가 960불에서 900불 정도로 낮추고 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서 네. 아마 좀 그게 반영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트위터
관련된 지분 공시가 늦었다는 이슈로 또 예, 그 흔히 말하는 SEC 쪽에서 이 앨런 머스크를 좀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도 또 있었어가지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가 오늘도 좀 빠져서 예,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현재 맵 시작하는 거 한번 봤고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 자료를 좀 돌아가 보면은요. 네. 자 정말 잔인한 5월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말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봄은 왔으나 봄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 날씨에 봄은 왔는데 증시에 봄은 오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씁쓸한 마음이고 마음이 무겁고 사실 이 증시가 1월부터 좀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의 지금 반년이 다 돼가는 건데 참 반년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만큼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결국 지구력 싸움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나중 반등 나올 때를 또 지쳐 있으면 못 잡고 예, 또 놓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장 마감 후에 어펌이라든가 또 이런 작은 기업들의 예, 중소형 성장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 보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그타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건데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면서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장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힘이 좀 안 생기네요. 예, 오늘 또 장이 좀 약하게 시작하네요. 예, 네, 예, 그래도 저희 또 데이터로 예, 또 많은 기업의 아주 자세한 예, 또 실적을 보여주신 하나금융투자 전민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일단 오늘도 시장 하락이 좀 깊어지고 있어서 마음은 조금 무겁고요. 사실 이제 하락 일변도 시장이 지금 연출된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저희가 안심하긴 조금 어려운 게 그게 단순한 펀드멘탈의 변화가 없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 결국 또 매물에 의해서 다시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 시장에서 바라는 건 뭔가 시장의 색깔 변화가 될 만한 펀드멘탈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이 이제 몇 가지 키드 있겠죠.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건 결국 CPI가 큰 폭의 피크아웃을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든지 아니면 중국 상해의 그 봉쇄가 해제돼서 공급망 교란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되든지 그게 아니라면 뭐 연준의 정책 가이드라인이 변하든지 혹은 원자재 시장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들려오든지 이러한 시장의 색깔 변화가 될 만한 펀드멘탈의 변화 없이 지금의 추세가 전환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란 건 방향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누가 봐도 하락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반전하기 위해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한다가 아니라 펀드멘탈의 내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CPI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네, 저희 우려를 좀 없애기에는 좀 약했던 것 같고요. 예. CPI 피크아웃 이벤트 외에는 사실 우리가 아직은 예측 가능한 뭔가 호재라고 할 만한 분위기 전환의 재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고객분들과 소통할 때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한 템포 늦게 대응하기 조금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조금 드렸고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불안하다가 아니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만한 악재들이 계속해서 누적돼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가상화폐 시장에 갑자기 이런 빅 이벤트 역시도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요소였고요. 그리고 CPI 역시도 내부적으로 뜯어봤을 때 에너지가 가라앉았는데 그 외의 요소들이 올라가 있는 걸 봤을 때는 피크아웃을 하더라도 너무 완만하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네. 다만 그래도 저도 희망을 조금 가져보는 건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낙폭으로 봤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펀드멘탈의 변화가 되면 뉴스가 들어왔을 때는 또 기대할 만한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아직까지는 관찰과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뭐 지켜보면서 그래도 뭐 저희와 함께 또 저희가 또 솔직하게 저희 있는 그대로 또 이제 알려드리니까요. 그리고 내일은 저희 최파고님이 한번 종을 한번 쳐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내일 정성대로 종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내일 한번 종을 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예, 느껴보시고 예, 저희 오늘 글로벌 라이브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